네, 유니스트가 또 한 건 해냈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아낸다면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바이러스 치료에 사용할 수 있어서 획기적인 발견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높이는 유전자가 발견됐습니다. 세포 안팎에서 바이러스를 인지할 수 있는 면역 센서인 GBP1 유전자입니다. GBP1은 세포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인지하고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을 만들라는 신호를 주는 유전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필요 이상의 사이토카인을 생성하는 이른바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고 사망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이뮨 셀들이 한 번에 저희 그 감염 지역으로 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수준의 그 장기의 손상들이 오게 되는 거죠. 항바이러스 물질을 이용하는 인터페론 요법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잘 통하지 않는 이유도 찾아냈습니다. 인터페론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GBP1 유전자를 강력하게 발현시켜 사이토카인 폭풍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교수팀은 GBP1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약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RNA 바이러스에서도 저희가 이 GBP1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면 좀 효과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감염들을 좀 제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사이언스 이뮤놀로지에 게재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